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 남구 대명동입니다. 대명동에 여기 바로 앞에 학교 대명초등학교입니다. 우선 동네 주변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대명초등학교에서 제가 서 있는 이 길목을 따라 올라가면 바로 대명중앙시장이고요. 오늘은 요 중앙시장 상권과 그리고 대명초등학교, 초품화라고 하죠,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그 뒤편에는 홈플러스도 가까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시면 바로 대명역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면 교통, 생활이면 생활 환경적으로 아주 우수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로면 접근성도 아주 좋아서 뭐 젊은 세입자분들, 특히 여성 세입자분들도 선호를 하는 그런 위치인데요. 오늘 건물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신축 건물 하나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뭐 짓고 지금 새가 다 나와서 뭐 그런 집이 아니라 아직 새도 놓고 있는 중이고요. 중공도 안 난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에 입주 청소를 하고 계신데, 지금 청소가 안 된 방하고 그리고 방 구조를 잘 요렇게 한번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뭐 저 또한 좋은 것 같고, 주변에 보면 이런 또 다가구 원룸 건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가 그만큼 임대업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잘 되어가고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바닥을 이렇게 다 파놨는데, 여기 이제 노후 하수관로 공사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네가 조금 좀 지저분하게 보이실 수는 있지만, 요게 정비가 다 되고 나면 이쪽으로 다시 도로 하수콘도 깔고 하면 훨씬 더 도로가 깨끗하고 오늘 건물이 한층 더 살아날 것 같습니다. 건물은 바로 좌측에 있는 이 건물인데요, 1, 2, 3,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건물 외관도 딱 주변 둘러보시면 오늘 이 건물이 제일 신축 건물이라고 생각 드실 겁니다. 딱 눈에 보여요. 그리고 외관은 라인스톤으로 전면을 마감을 했고요. 이 건물의 전면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주차장은 이쪽에 4대 주차가 있고, 또 이쪽 편에도 주차가 4대나 마련되어 있어요. 그만큼 건물 전면이 아주 우수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카메라가 이렇게 또 한 컷에 다 안 잡히는 거 보면 아 집이 전면이 인물이 좋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상가가 하나 들어올 예정인데, 여기는 주변에 뭐 이제 간단한 뷰티샵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학교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학원 같은 거, 작은 학원 같은 거 그렇게 세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주차 4대고 뒤쪽으로는 주택이 하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단 건물 주변이라든지 외관 한번 보여드렸고,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딱 들어서면 일반적으로 다른 집 요즘에 보면 뭐 롱브릭 타일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저렇게 타일이, 돌이 이렇게 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야, 정말 1층부터 좀 화려한 그런 인상을 딱 심겨주는데요. 일단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 있고, 1층에 상가가 하나 있고, 여기 또 원룸 구조가 있는데, 요거는 아직 마감은 덜 되어 있지만 그래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꼼꼼하게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원룸 구조인데, 좌측에 싱크가 놓일 거고요. 그리고 우측에 여기 방이 구조입니다. 주방 분리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 사이즈도 뭐 고만고만 다 잘 나와 있고, 주변의 방들과 비교해도 뭐 충분히 뭐 크기라든지 사이즈가 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 여기 비디오폰도 세입자 방에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욕실, 화장실도 이렇게 마감이 되고, 이렇게 창도 하나, 환기창도 하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1층은 다 한번 보여드렸고, 2층으로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여기 복도에 붙은 요 대리석 느낌의 요 타일이 굉장히 고급습니다. 이 타일도 1200에 600각 타일. 타일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제 2층부터 세입자 방 구조인데, 여기는 이렇게 쫄라톤 시공해서 여기 이제 곰팡이라든지 습기에 그렇게 강한 마감재로 마감을 했다, 뿌려서 이렇게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층 구조는 이렇게 둘, 셋, 네 개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 집 보면 뭐
센서 등부터 다른 집과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원룸 구조인데 아래층은 아직 마감이 덜 됐고 여기는 거의 마감이 다 된 상태입니다. 주방 분리형 구조이고요. 그리고 들어서면 바로 욕실이고 욕실도 창이 하나 이렇게 빼놨고 그리고 중문도 이렇게 설치되었고 붙박이 장도 있는 이렇게 아직 옵션은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도 금장 손잡이에 경첩도 금장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투룸 구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투룸 구조이 싶은데 자, 그냥 투룸도 중문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좀 요런 중문이 있어야지 일단은 인기가 좋습니다. 중문도 3연동 중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열면은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이고 이렇게 거실 조명 그리고 거실 주방도 꽤 크게 주방이 싱크가 자리하고 있고 여기는 안방 그 투룸의 방인데 붙박이장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통창을 센스있게 하나 또 빼두셨네요. 세입자분들 저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베란다 세탁실은 여기 거실 쪽으로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은 여기 투룸이 3개 그리고 원룸이 처음에 보이던 여기 한 가구로 총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3층은 지금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를 하고 계신데 제가 문 열린 곳만 여기만 하나 보고 또 옆에 구조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입구에서만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3룸 구조입니다. 3룸이 이렇게 거실하고 안쪽에 방이 있고 이쪽에도 방이 있는데 여기는 청소하고 계셔서 제가 꼼꼼하게 보여드리기는 조금 방해될 것 같아서 옆집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여기는 아까 전에 아래 집과는 구조가 조금 배열이 틀리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원룸 구조. 원룸으로 이렇게 TV 선반도 하나 짜여져 있고 여기 원룸이고요. 그리고 원룸 치고는 여기 현관 신발장 부위 이 부분이 다른 집보다는 훨씬 넓네요. 그래서 요점은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4호가 투룸이고 3호가 3룸 그리고 1호 2호는 원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1호는 아까 전에 2층이랑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4호 한번 볼게요. 여기 4호 구조인데 여기도 여기는 투룸 구조입니다. 여기 벽은 아직 여기 방은 청소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투룸에도 아트홀을 이렇게 좀 목으로 마감을 해서 안에 마감을 했는 게 참 독특합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또 색감도 참 예쁩니다. 이렇게 이 근처에는 뭐 한 20, 30대 젊은 분들 그분들이 임차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 감성에 잘 맞춰서 마감을 해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안방인데 아 여기 방에도 이렇게 가로창을 이렇게 하나 내두셨네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에도 창을 하나 빼두셨고 자 욕실 타일도 굉장히 요즘 일반적인 타일보다는 테라조 느낌의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야 그리고 싱크대 색감도 화이트 톤으로 잘 짜여져서 마감을 해놨고요. 자 이렇게 세입자 방까지 전부 다 한번 보여드렸고 제 위에 주인세대 있는 집입니다. 주인세대는 방이 3칸이고요. 그리고 옥상에 복층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복층이 아니라 단독 옥상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위에 주인세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401호는 여기는 원룸 구조입니다. 아까 전에 아래층과 똑같은 구조의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4층에도 이렇게 1200에 600각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야, 1층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어두운 톤으로 마감을 해서 좀 더 무게감 있는 그런 느낌을 주네요. 주인세대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주인세대 딱 들어서면 느낌이 일단은 전부 다 밝아요. 지금 여기 3연동 중문을 설치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문을 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문이 이렇게 시공이 되고 거실 들어오면 바로 이쪽이 남쪽이고요. 천장이랑 다 드러나서 집이 전체적으로 일단 높습니다. 높은 데다가 우물 천장까지 만들어 놔서 집이 거실이 훨씬 더 넓게 보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화이트 톤으로 마감을 해서 아주 깔끔한 인상을 주는 그런 주인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거실에 여기 메인 조명 등 여기 참 고급지네요. 그리고 여기는 또 천장형 에어컨도 하나 설치를 해 두셨고, 그리고 정면에는 TV 놓을 수 있도록 TV 여기 선반 장이 아트월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 짜 두셨네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주방인데요, 주방도 거실 천장이 다른 집보다는 훨씬 넓어요. 이게 영상에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집이 전반적으로 다른 집과 비교했을 때 많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여기 뭐 바 테이블 형식으로 앉으셔도 되고 요 앞쪽으로도 식탁을 하나 놓으셔도 될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안쪽으로는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쓰실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전동 빨래 건조대도 하나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공간까지 보여드렸고요. 아, 여기가 또 첫 번째 작업망이고, 첫 번째는 여기도 벽걸이 에어컨 하나 설치를 해 두셨고요. 이렇게 작업망 느낌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거실에는 헤링모 스타일로 마감을 했고, 이건 일반적으로 마루를 시공을 해 뒀습니다. 그래서 거실과 뭔가 방에 딱 들어오면 느낌이 다른데 아마 마루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는 작은 방인데 어우, 이 방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여기 직사각형 구조의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정사각형 구조의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용 화장실, 보시면 공용 화장실 배치도 잘 돼 있어요. 보통 어떤 구조가 잘못 뺀 집 보면 안방 옆에, 안방에는 또 부부 욕실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공용 화장실을 빼두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배치가 좀 애매하죠. 근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생활을 많이 하는 공간과 그리고 작은 방 있는 사이에 공용 화장실을 빼뒀으니 정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조라든지 이런 점이 참 잘 뽑아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인 세대, 이 건물이 주인이 거주할 안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방에도 이렇게 천장에 에어컨 하나 설치를 해두셨고 창도 큼직하게 하나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문은 안방을 전부 다 특이하게 슬라이딩 도어로 마감을 해뒀어요. 그리고 욕실 문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으로 사용되는 문짝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마감을 해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방 조명도 아주 예쁘게 이런 걸 또 달아두셨네요. 그리고 간접 조명 등도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색깔을 T파이프 조명을 넣어두셨고, 안방에 부부 욕실까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샤워 보스도 하나 설치를 해두셨네요. 자, 이렇게 이제 주인 세대 내부를 다 봤고요. 그리고 옥상은 지금 방수를 하고 있어서 못 나갑니다. 옥상 나가서 이제 앞산 전망까지 쫙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 위에도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간을 어떻게 주인 세대 뭐 창고식으로 쓰셔도 된다고 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올라왔고요. 요 공간도 있고 계단 쪽에도 이렇게 짐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5개, 투룸 4개, 쓰리룸 2개, 주인세대 총 13가구에 대지 260제곱미터, 건물 509제곱미터, 대지 9평수 환산하면 78.7평, 건물 약 154평입니다. 건축년도 22년 3월 준공 예정이고요. 건물 매매가 23억, 대출 8억에 임대보증금 8억 3천만원, 인수가 6억 7천입니다. 현재 건물에 나오는 월수익은 590만원에 은행이자 247만원 제외하고 월 143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대명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그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대명역까지도 충분히 도보로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이 주변으로 임대업을 해오던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공실률이라든지 그리고 공실회전 등은 다른 건물과 비교해 볼 수가 없어요. 이쪽에 오면 세입자들이 방들이 있고, 그리고 대명동 자체가 방 사이즈도 잘 뽑고 세입자 방 구조가 잘 나오는 곳이란 걸 세입자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나 먹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외관과 그리고 1, 2, 3룸 그리고 주인 세대까지 모두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참 좋았고요. 아쉬운 점은 이제 옥상을 못 보여드린 게 참 아쉽긴 하지만 아마 영상 보고 나오실 때쯤이면 옥상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직접 한번 나오셔서 주변도 둘러보시고, 그리고 주인 세대 크기가 우리 집 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직접도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한번 보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 아마 이 정도 주인 세대 크기면 웬만한 집들을 짐은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시고 내역서도 한번 보고 검토도 해보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제가 상담을 또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을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찌 뭐 영상 편하게 잘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알찬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